목회자 혹은 사역자가 드려야 할 기도. 오 주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가면을 벗고 살게 하소서. 문제의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경건한 헌신이 있게 하소서. 내 자신에게 복음을 날마다 전하게 하소서.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사역이 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침묵하지 않고 대화와 관계를 잘 가지며 살게 하소서. 나의 소명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삶을 꿈꾸는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사역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학적인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잘못된 관계를 맺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심 있게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관점으로 사역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구하고 조언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전할 때 속사정을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한적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적절한 개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는 마음을 위한 싸움이고 복음을 위한 싸움이고 사역을 위한 싸움인데 이 싸움들을 잘하게 하시고 자아의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이냐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정체성을 사역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숙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을 봐야 하는데 사역을 통해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함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는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없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경험과 은사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열정을 더해주시고 자신감이 더해지게 하시고 자기 훈련과 통제를 하며 안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스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상황을 두려워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부터 온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찬 내용과 은혜로 흠뻑 적시는 은혜의 생수로 흠뻑 적시는 설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정확히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성숙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인정받거나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적 지식의 거울, 사역 경험이라는 거울, 사역 성공이라는 거울, 대중적인 인기라는 거울, 이런 뒤틀린 거울로 나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설교가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설교를 나에게 적용시키며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권리를 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완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이룰 수 있는 성공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역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는 유혹을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종이 아닌 거물이나 실력자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여된 지위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해야 할 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간직해야 할 것을 널리 광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시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위를 탐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실패와 약점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무관심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과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사역을 준비하기에만 바쁜 탓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의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생겨나는 겸손과 인내와 열정과 온유한 심령이 사역에서 결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왕이신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망각하여 주의 은혜를 전하는 충실한 사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원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역의 도구이자 수용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공적인 의무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이 관계가 아닌 체계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더욱 강렬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나의 죄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삶의 괴리를 좁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우상들의 나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은혜만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걸림돌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확신하는 착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르침과 설교를 스스로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고민을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성경적인 조언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역하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하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사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히 모든 것을 저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